오늘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법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도 다 청산되고 죄의 값을 해결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받는 죄에 두들겨 맞고 거들난 인생이 우리예요. 이런 절망과 탄식, 허망함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우리는 갈라섰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상관없는 자로. 아니 그랬는데 그 절망을 끊은 또 우리가 죄를 붙잡고 여러분 뒹굴게 되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혀 신분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전제로 깔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게 내 신분이고 끊임없이 내 자아에게 충동과 죄의 욕망이 우리를 부추길 때마다 우리는 이 주문처럼 의식화할 필요가 있어. 넌 형이야. 넌 성도야. 넌 죄와 그렇게 울려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죄와 어떻게 이별을 했는데? 죄가 부추길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죄가 꼬득해서 내 안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면 그냥 욕망인 줄 알면 되면 또 시작하는구나. 또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고 궤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연습이란 말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훈련이에요. 기독인의 삶은 훈련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딱지는 받았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향해 날마다 조금씩 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도 힘써야 돼요. 은혜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그런 의로운 인식과 결정에 힘을 보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거절할 힘도 있고요 나를 주의 선한 일에 기꺼이 도구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선택은 뒤로 한 채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따라가는 그런 씩씩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거룩한 생수를 마시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